I'm here at Seogang University in Seoul to meet with one of Link's North Korean advocacy fellows, Dongjin Kim. 안녕하세요. How are you? I'm good.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동진이고요. 저는 2013년 북한에서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서 6년째 정착 중이고요. Walk towards me. So today is your first day in person in class as a freshman student in university. But 6 years ago, when you resettled in South Korea, it was your first day in middle school. Do you remember what that first day was like? 네, 제가 처음 학교 왔을 때 친구들이 막 반겨졌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가 북한에서 온 학생이 전학 온다고 미리 말을 해놔서 그래서 막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막 학급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서 저를 막 쳐다보고 그리고 다가와서 저한테 진짜 북한에서 온 거 맞냐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좀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.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. 왜냐면 저는 좀 그냥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놀고 이러고 싶은데 항상 저는 뭔가 튀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뭐 저를 보면 이제 북한 얘기를 하신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부담이었어요. 왜냐면 항상 그 북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전학을 갔거든요.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전학 갔을 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을 안 했어요. 친구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다가 친해지고 그리고 친구도 여러 명 생겼어요. 그러다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연애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어려운 점 아니면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 그런 걸 저한테 하니까 저는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진짜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3년 동안 모든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꺼내기가 되게 꺼렸거든요. 왜냐면 친구한테 나 어디서 왔을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보고 그 친구는 막 필리핀에서 왔어? 막 이렇게도 말하고 필리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중국, 일본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끝나고 그 친구가 집 갈 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메모장에 그 북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 친구는 집을 가고 저는 이제 괜히 말했나?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집으로 갔어요. What was their reaction when they found out?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 제가 보여주다 보니까 그 친구 얼굴 표정이 그냥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리고 다음날 걱정 많이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저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해주는 거예요, 그 친구가.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. 그리고 북한에서 온 게 아무것도 아니네?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도 북한에서 왔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하루는 국어 수행평가 시간이었거든요. 그때 제가 PPT를 띄워서 제 고향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이야기했죠. 그게 아마 흔히 이제 북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죠. 난 북한에서 왔다. 그래서 그때 발표가 5분이었는데 거의 이제 20분 넘게 그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.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했는데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일어나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. So why are you studying political science? 예를 들면 통일 후에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중심에는 북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어서 정치에 가까이 진학했습니다. 이리로 가나? 네. It's 2020. You've been here for 6 years. Do you feel like you truly belong here now? That this is your home? 북한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처럼 그냥
하나의 북한이라는 그냥 꼬리가 그냥 달려서 사는 거지 그게 짐이 되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 자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사람도 그냥 아무렇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s an advocate, what do you want the world to know about North Korea? 한국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쪽에서는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부 아래서 이제 자유가 없이 예를 들면 저 그 정부 김정은 아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그 특히 저희 어드버커시 펠로우나 아니면 다른 북한에서 온 탈북민 분들을 내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원래 이렇게 찍은 거야.